지금 9월 5일 밤입니다. 배추, 무에, 김장채소에, 밤에 그 관주로 제가 직접 만든 액비랑 봉사랑 베이킹소다 해서 조금씩 넣어가지고 관주를 해 주려고 합니다. 지금 이거 150리터 통인데 여기에 물이 거의 가득 찼는데 액비는 직접 만든 액비는 2년 동안 한 3번 발효돼 가지고 산도가 3.5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많이는 못 썼고 한 바가지 정도. 그 지금 150리터 통에 물을 거의 채워가지고 요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추 정식하기 전에 또 약간 뿌렸는데 그 사다 놓은 게 없어서 좀 부족하게 뿌려서 이제 추가로 사와 가지고 관주로 여기다가 뭐 지금 요 150리터 통에 한어100 100mg 조금만 넣었습니다. 그리고 저기 베이킹소다는 집에 있길래 그냥 그것도 한 100mg 조금만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액비랑 같이 밤에 관주를 해주려고 합니다. 배추 상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젯밤에 관주를 밸브를 열어놨는데 이게 수도랑 같이 안 틀고 이것만 트니까 압력이 안 맞아서 3분의 1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. 이게 밑에 원래 이 수도 꼭지 이 차이나는 요만큼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이 정도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이 라인이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밸브까지 열어놔서 서로의 압력 차이 때문에 아마도 이만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밸브를 잠그면 싹 빠질 것 같습니다. 한번 잠궈서 마저 관주를 하고 아침에는 배추 자란 상태를 한번 지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무으로 가는 밸브를 잠궜습니다. 자, 이제 정식한 지딱 2주 된 김장 배추 자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쓰러진 거를 많이 쓰러진 거는 상토를 복토해 가면서 일으켜 줬습니다.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정식하기 2주 전에 정식하기 전에 그 배추 모종을
그 3주 된걸 일부 심고 2주 된걸 심고 두 가지를 심었는데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심어놓은 거는 비슷한데 여기 이 작은 게 낑겨 있는 거 이거는 죽어가지고 나중에 심은 거라 요거는 이제 작은 거고 이 정식을 똑같이 한 나머지들은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앞라인은 그 52구짜리에 심었던 그 3주 된 모종이었고 요 뒤에 거는 뒤에 큰 거는 그 32구인가 그 제일 많은 거그 2주 된 거를 심었는데 이 3주 된 거랑 크기가 똑같습니다.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텃밭은 이몇 폭이 안 되니까 포트를 큰 거를 하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죠. 그 162군가 거기에 심은 거는 3주를 해도 그 밑에 뿌리가 그 공간이 없어서 늦게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심고 남은 거를 아까워서 저쪽에 따로 심어놨는데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지금 방금 본 배추랑 모종은 다 같은 건데 이거는 남아있던 거 제일 늦게 작게 자란 거 남아있던 거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여기다 심어놨는데 뭐 벌레도 밖에 심어놓으니까 벌레도 막다 뜯어먹고 있는데 이렇게 안 자랐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나머지는 뭐다 똑같습니다. 지금 현재 모습은. 그래서 굳이 모종을 3주 정도 뭐 20일에서 25일 키울 필요 없이 큰 포트에서 2주만 키워도 충분하다. 그래도 시중에 사는 모종 보다가는 훨씬 모종 상태도 그더 건강하고 그 처음에 살리려고 종이컵 같은 거안 씌워도 되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무를 보여드릴 건데 무가 지금 요만큼 났는데 이게 무 파종한 지 2주 된 겁니다. 근데 왜 2주 됐냐 하면 2주가 아니라 파종한 지 일주일 된 겁니다. 이게 왜 일주일 됐냐면 이거 2주일 전에 이거 배추 정식할 때 무를 파종했었는데 무가 발화가 실패했어요. 요게 지금 보면 한개 있는데 요게 원래 2주 전에 같이 심은 거 발화된 건데 뒤에 것은 1주 됐죠. 근데 4년 차 텃밭 재소하면서 무 발화가 처음으로 실패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올해 그 장마 끝나고 며칠 되게 더울 때 그때 딱 하필 파종을 했는데 이 잡개 유공 비닐을 그냥 사용하면서 입구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그 파종을 하니까 이쪽 입구 쪽으로 열이 막 뿜어 나오니까 아마 더워서 발화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게 찢어가지고 파종을 다시 했고 또그 뒤로는 비도 오고 기온도 또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복토도 씨뿌리고 상토로 해줬더니 거의 한90% 정도는 잘 발화를 했습니다, 이번에는. 근데 여하튼 이번에 하면서 배추는 쉽게 발화한다고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김장채에서는 내년부터 더울 때 파종할 때는 비닐을 안 하려고 해요. 뭐 비닐로 하고 안 하고는 뭐 개인 차이다 뭐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면 의견이 분분하던데
오래 보니까 이 더위로 인해서 발화를 안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비늘이를 하게 되면 입구를 이렇게 좀 구멍을 크게 뚫고 내년부터는 무 비닐 안 하고 그냥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발화를 한번 실패해 보니까 이게 무가 다행히 파종 시기가 늦지 않아서 뭐 일주일 실패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쭉 가면서 발화 안 한 구멍이 여기 지금 두 개 보이고 있고 이쪽에 이제 중간에 여기 한 대여섯 개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몇 개나 있네요. 근데 나머지는 쭉 발화를 다 잘 했고요. 여기 조금 몇 개 망이 부족한 부분은 그냥 밖에 노출시켜 놨는데 여기도 뒷골도 다 이렇게 발화가 다 됐습니다. 한 구멍에 두 개씩 뿌렸는데 이렇게 발화가 안 되는 거는 두 번째 뿌린 거에도 100% 발화가 안 되는 거는 이건 씨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지 진짜 처음에는 씨가 불량이라고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그것도 같이 편집해서 올리긴 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씨가 좀 안 좋은 건지 이렇게 지금도 두 번째 파종에도 거의 10%는 안 났습니다. 여하튼 지금 김장 채소 상태가 이렇습니다. 그 뒤에는 이제 상추가 보이는데 여름에 뜯어먹은 상추인데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지붕에 씌워놓은 이거 얇은 커튼을 오늘 걷어 놓으려고 합니다. 어젯밤에 김장 배추랑 무에 직접 만든 액비랑 붕사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에 녹여서 간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침인데 막걸리를 그 살충제 겸 영양제로 막걸리를 옆면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. 할 때 막걸리에 주정 또 일부 타가지고 같이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 배추에 벌레는 없는데 망 안 씌운 밖에 심은 것은 벌레 뜯어먹고 있긴 하지만 그 망을 씌운 것은 벌레는 없는데 예방 방제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. 막걸리가 지금 1.7리터 짜리 하나 사다 놨는데 이거를 20리터에 다 타면 저 주정도 섞을 거기 때문에 너무 독할 수 있어서 반병만 타고 주정을 200ml 해서 그 다른 거는 섞지 않고 배추하고 지금 일주일째인 무에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. 주정에 우린 제충국 150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는 1.7L 중에 한 8-90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, 너무 많이 넣었나? 절반만 넣어야 되는데 약간 예, 거의 절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한 조금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절반이 일단 먼저 넣었고 이제 물을 20L 타가지고 김장채소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.